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15살인 여학생입니다. 저는 평소에 4명하고 같이 다녔어요. 그런데 한 명이 배신해서 다른 무리에 끼게 되었고 3명이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. 두 명의 친구를 A, B라고 할게요. 평소 점심시간에 자주 돌아다닌답니다. A는 다른 반입니다. 그래서 점심시간에 만나서 논답니다. 그런데 다닐 때마다 소외감을 느끼게 돼요. A랑 B랑 둘이 같이 다니고 전 뒤에서 따라다닙니다. A랑 B는 챙겨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아요. 그런데 A랑 B랑 싸우면 저는 혼자 다녀야 해요. 왜냐하면 은다니까요. 그래서 싸우기 싫어요. 제가 삐진다는 이유로 자꾸 싸우는데 제가 삐지는 걸 고쳐야 할까요? 그런데 A가 여우예요. 자기 입으로 불려오라 하네요. 잘생긴 남자만 보면 목소리가 바뀌고 흥분해요. 그런데 못생긴 남자만 보면 욕을 한답니다. 막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 A는 뻑하면 시발거리고 성질내고 온갖 욕을 다. 분노 조절 장애와 외모 지상주의에 걸린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같이 다녀야 할까요? 오늘은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여학생 친구 사연입니다. 다른 친구들을 사귀어보려고 노력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친구 관계는 일방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심지어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면 물론 사연 보낸 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고 친구들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상황일 때 이야기입니다. 중요한 건 다양한 친구들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옆에 있는 친구분들보다 훨씬 좋은 친구들 사귀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